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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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과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할 건데. 아, 독서 모임. 건전하고 좋네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 명을 정했는데. 네. 하라는 독서는 안 하고요. 하라. 하이라이트. 네, 저 잘 하라는 아는데. 독서는 안 하고. 프로그램 명에 대해서 세 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 정해졌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너무 좋아서. 첫 번째 뜻은? 야, 넌 하라는 독서는 안 하고 게임이라 하고 있니? 그래서. 게임도 참 훌륭한 컨텐츠인데 독서도 좋은 독서도 좋죠. 응. 예. 두 번째는 독서는 안 하고 다른 것들도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 약간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재밌던데? 그리고 마지막은 하이라이트는 독서는 안 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흔뜻을 품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중의적인 그런 느낌이네. 나름 했었더랬죠. 군대에서 진짜 많이 읽었어요. 아니 이게 시도는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빌미로 좀 독서를 하고자. 저는 책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엔 참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10페이지, 20페이지 읽으면 좀 지치더라고요. 독서 지구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읽으신다?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죠. 가장 그래도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먼저? 저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지성 선수 자서전 있어요. 아니, 제목이 기억이 안 나. 20번 읽었거든요? 위인전 좋아하고 상식책, 세계지리. 저 소설을 좀 전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총균쇠를 도전을 해서 그거를 제가 총균쇠를 총균쇠. 비행기에서 읽는 거 봤어요, 제가. 총균쇠를 제가 전역하고 산 거예요. 아직까지도 완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박지성 선수 자서전으로 먼저 또 얼마 전에 또 팬분들한테 지소연 선수 자서전 선물 받았거든요. 이거부터 다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르디올라 저기 자서전, 크리스토퍼 놀란 자서전 막 이런 거. 재밌어요, 근데. 아몬드. 아, 아몬드. 네. 좋아요. 그 소설도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한때 추리 소설에 빠져 있을 때는 이제 히가시노게이고 님 작품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산장이 들어가는데 무슨 산장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근데 그 책을 이제 태국 갈 때인가 팬분께서 공항에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잠깐 앉아서 이렇게 읽는데 앉은 상태에서 다 읽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몰입감을 선사하더라고요.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됐던 것 같아요. 그 신이라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님의 만화책 같은 거 다음 권 기다리듯이 좀 기다렸던 소설이 신이고 기억에 남는 소설은 그 편의점 인간이라고. 어떤 것 때문에 기억이 좀 많이 나죠? 제가 그것도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 책을 제일 많이 읽을 것 같다. 저는 요섭 씨가 그래도 저도 요섭이 형이 제일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전 동훈 씨 전자책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기별로 있지 않아요? 기기별로 네, 태블릿도 있고 뭐 전자책도 뭐 다 예. 있고 예전에 이게 형 종이 질감이라 너무 좋아요. 예, 추천해주고 크레마 네. 태블릿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이제 밀리의 서재를 켰다가 한 10분 읽고 너튜브로 넘어가고 약간 요런 이제 다른 유혹들이 많다. 예, 도파민들이 너무 많아서. 하이라이트 분들은 본인들이 좀 독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독서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죠. 도움을 맞아, 드릴 맞아, 수 있지 맞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이건 절대 아니고 뭐 겨우 사실 한 달에 뭐 한두 권 읽을 정도거든요. 저는요. 그쵸.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실. 맞아요. 다들. 본 회차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독서 모임 장을 좀 뽑아보려고 해요. 장! 이야기를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냥 편하게. 두준이 형이 일단은 스타트를 예, 계속 회차마다 바꾸는 것도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 이걸 가위바위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제작진분들이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제일 많이 읽는다고 그래, 두 분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이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해야죠.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러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면 우리 둘 다 같은 처지가 되버렸네. 그러네요.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오, 끝까지 공평하시네. 네, 공평하게 할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죠. 아, 첫 번째요? 또 뭐 아무래도 독서량이 또 월등한 요섭 씨가 네. 그거 또 있죠. 1회차 그 책장 우리 요섭이가 너무 잘했어. 이대로 또 가야 되는 거. 그렇죠. 계속 가야 되는 것도 뭐 책 중에 사기의 기술 이런 거 있나요? 그러면 책장만 책을 읽고 오면 되나요? 아, 그건 아니죠. 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에서 들으면 또 이게 쏙쏙 들어오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임 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요. 네. 어? 그럼 요섭이가 읽었던 것 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책에도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예. 너무 옛날 책을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리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트렌드에 따라가자. 트렌드에 따라가자. 또 밀리의 서재를 또 구독 중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예.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트렌드 파악하고 예. 순위 본 다음에 아 이게 부담이 돼. 이게 초대 책장이라 좀 부담이 돼요. 일단 네. 베스트셀러도 네. 한번 베스트셀러를 보고 베스트셀러 한번 예. 보고 그럼 제 네, 밀리의 서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서재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 서재? 네. 아 이거 부끄러운데. 오 맞네. 와 173권이나 들어가 있어요. 요섭 씨 기독교 네. 아니에요? 아 기독교인데 네. 시타르타가 이 법구경 이게 종교를 떠나서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법구경 읽어볼래요 우리? 법구경? 네. 저는 동공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타이탄의 도구들 아니, 저건 뭐예요?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아 그리고 여기 지금 9%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간만 봤구나. 완독할수록 이제 100%까지 가는 건데 아. 지금 타이탄의 도구들 9%밖에 없는 이유가 초반에 읽고 책이 너무 좋아서 종이책을 샀어요. 작가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그렇죠. 아니 그 퍼센트가 안 나와 있는 거 다 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넣어만 넣어놓은 거. 노너, 장자, 노너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맞아요. 야.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인생 별거 아니구나. 별자리 운세도 있네요. 내가 섹시해지는 꿀잼 상식 퀴즈. 아니 어쩐지 퀴즈를 잘하더만 요 공부하고 있었네. 아니 왜 이렇게 규준 씨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책을 자 그러면 이제 제 서재는 어느 정도 봤고 베스트셀러를 한번 볼까요? 요새는 얼마나 어떤 책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지 1위가 하면... 지금 세이노의 가르침 입니다. 와 2위가 역행자 확장판입니다. 이제 서점에 가도 예. 가장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놓여있는 책인데 아직까지 야 대단한 겁니다. 어마무시한데? 네 3등 아기 판다 푸바오입니다. 이걸로 가시죠. 3등 푸바오 좋은데요? 너무 귀여워. 너무 야, 귀여워. 이걸로 가요. 푸바오로 가 눈부신 성장 기록집 사진 봐봐요 사진 네. 너무 귀여워. 읽어주세요 하잖아요 지금 푸바오.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꿀벌의 예언, 메리 골드맘 세탁소,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약간 상위권에 그런 자기계발서라던가 자기계발서 뭐 돈 돈을 버는 방법들 예. 책을 이제 정하죠? 상위권에서 한번 찾아보죠. 예, 좀 눈에 띄는 것 눈에 띄는 거 일단 푸바오가 가장 일단은 푸바오 예, 눈에 띄긴 하는데 아 귀여워. 아 사진집이네요. 자 이걸로 하시죠. 지금 읽자 이렇게 네. 같이 아 저렇게 작았는데 저는 1, 2위 중에 하나 가시죠. 전 개인적으로 역행자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역행을 해야 된다. 그 두준 씨가 말했었던 그 미루기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순리자의 행동이고 순리자 그걸 역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아... 이제 성공하는 비법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죠. 아, 어떤 내용인지 작가의 말이라도 한번 살짝 볼까요? 돈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 돈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죠. 돈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죠. 역행자입니다. 역행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절대로 읽지 마라 라고 책 속에 적혀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순리자로 살고 싶다면 역행을 하고 싶다면 읽어야 되네요. 자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괜찮으세요? 푸바오가 몇 페이지였죠? 400페이지 뭐 도전해봐야죠. 이제 훈련해야 돼요. 해봐야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책으로 역행자 네, 역행자 확장판으로 확장판으로 네 좋습니다. 광고주분들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오 태블릿을 네. 또 이렇게 야 아 이런 패드가 아 요즘엔 패드가 나옵니다. 정말 읽기 편하게 패드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네요. 한 손에 들어오는 야 VIP야 VIP. 와, VIP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야, 1년이야, 1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 잘 읽겠습니다. 두주 씨에게 책이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또다시 도전! 독서하는 습관을 이번 기회에 네. 좀 확실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좋은 책들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입니다. 그럼 양요섭에게 책이란? 책이란 밀리의 서재. 야, 욕하잖아. 너보다 너보다. 밀리의 서재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야. 책이 그렇거든요. 밀리의 서재도 딱 펼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대망의. 야, 이거는 성우 씨 한 분 남았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정말 기발하고 정말 놀라운 저에게 책이란. 자, 과연 마음의 한식이다. 오 노! 야, 스리러 야, 스리러 엄청 나왔네. 야, 사람짜리. 원래 또 이제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 참 많잖아요. 근데 한식도 늘 저희 곁에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건데 아, 맞아요. 맛있는 걸 모르고 책은 마음의 한식이다. 아, 진짜. 야, 잘한다. 역행자네. 바로 꼬네. 와. 자, 그러면 다음 모임 때 만나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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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으러 가야지. 아, 손동훈. 마음에 안 들어. 1단계가 자의식 해체고 2단계가 이제 그 정체성. 네. 3단계는 이제 그 유전자의 오작동이라고. 오. 뭐 오작동 한다고 합니다. 네.